알겠어. 참여하셨더니 어땠는지 우리 재은 리더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조목조목 주제별로 뭐 스크립트 작성하면서 내가 아는 정보 그리고 알려주신 정보를 토대로 이렇게 한 번씩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앞으로 비즈니스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을 하고 또 예, 참 의미 있는 그이두 달간의 시간 또 이끌어 주신 이현진 다이아님 감사드려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유나연 리더님. 조금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들어와서 뭐난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7주차 하면서 되게 많이 반성도 됐고요. 사업 초기에 이런 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만난 사람 지금 이제 초기 파트너들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저의 결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해내고야 말겠다는 결단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윤혜숙 리더님 어떠셨어요? 저는 계속 하다가 안 하다가 그래갖고 7기 때 하다가 제대로 안 하고 또 8기 때또 늦게 또 들어오고 공부를 뒤죽박죽 해갖고 아직 정확하게 많이는 잘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다니까 유산화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알아가는 것 같아서 감사했고 공부를 좀더 다시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8기 추천하나요? 다음 리더님들 와야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아니다. 유우연 리더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세상에 뭐 이런 일이가 제 인생에 이렇게 좋은 스킬 있는 공부를 제가 이 나이에 할수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요. 유니스타즈 조에서 우리나라 그 특별히 이 유맵을 만들었다는 데에 엄청난 제가 감사를 드리고 또그 비움 체험 아름다움의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의 그 소신을 가지고 제 몸에 효과를 봤지만 또제 머리 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 유맥 공부를 하면서 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역시 비움 체험만 아니라 배움 체험 아름다움으로 가는 유맵을 꼭 공부한다면 우리 BC 사업자들에게 이거를 마스터 해보고 유산화를 평가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수고하신 이현진 다이아몬드님과 또 저를 저 유산화를 알게 한 이은혜 우리 골드님 그리고 미국에 계신 우리 스폰사님 여러분들 그리고 같이 함께 하신 모든 동료 여러분들 화이팅하고 건강해서 예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